네, 산림청장입니다. 산불이 일어난 지 7일차 3월 10일 17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오늘 진화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울진 소강리 금강송 지역 구역을 먼저 진화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14, 10번 여기 응봉산 지역의 본진을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겠다 이렇게 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말씀드리면은 소강리 지역 집중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헬기 여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배치를 하는데 주로 이 소강리 지역의 클리어를 위해서 집중 진화를 하고 있고 지상 진화대도 같이 협공을 하면서 하고 있어 상당한 일부 성과를 올렸고요. 아직 이게 종결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히 진척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14번 지역 즉 소강리 지역 능선 너머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이 14번 지역의 화쇄도 어느 정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시간이 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여기를 좀 주불 진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은 좀 아닙니다. 오늘 밤까지 시간까지 해서 오늘 안에 이 지역에 들어온 불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험준하고 또 14번의 관리가 여기는 화쇄만 누그러뜨린 거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불바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근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일로 비산하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먼저 치고 여기를 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딜레마가 그거기 때문에 이쪽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정리한다는 얘기여서 여전히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정리하더라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현 단계 진도율을 말씀드리고 싶으나 75% 아까 오전에 있었으나 요게 종결이 돼야 전체적으로 진도율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진도율을 지금 높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길 좀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제 야간 작업은 요 지역을 좀 굉장히 이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여기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야간 작업까지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일 14번, 10번, 11번 구역을 집중 진화할 계획입니다. 요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여러 가지 지금 기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제 본 바에 하면은 이게 굉장히 화쇄가 좀 세고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은 시간 지나면 또 살아나고 막 이런 곳이고 여기가 좀 지역이 좀 넓고 산이 큽니다. 또 일부 이렇게 11번 구역이 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여기가 화선이 또 더 형성이 된 거죠. 비산화가 돼가지고 화선이 또 생겨서 이게 쉽게 하루 만에 막 정리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 다음 단계는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시각 피해 면적은 현지가 피해면 760헥타르가 좀 더 늘었어요. 여기가 조금 더 자꾸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삼척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19,993헥타르 거의 이제 2만 헥타르의
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헬기 자원은 총 81대를 가동하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보다 더 넣으면 어떠냐 이런 뭐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는데 기장님들하고 공중진압안에서 검토한 결과 물론 넓지만 너무 많으면 헬기가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수준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진압력은 3,528명을 가지고 내일 대응할 계획이고요. 상당수는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에 교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쪽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여기가 이제 지상 진화력이 완전히 못 들어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굉장히 정예화된 공중 진화대원들이나 이런 숙련된 진화인력은 일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선발을 해서 보강된 지상 인력 자원을 투입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내일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황을 말씀드리고요.